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잡을 때 발의 움직임을 잡을 때 발목이 돌아가는 축설적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볼 텐데요. 이런 자세를 이렇게 취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디디고는 있지만 좀 무릎이 좀 옆으로 좀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목이 좀 요렇게 좀 이렇게 같이 좀 돌아가 줘야지 조금 더 이거보다는 좀더 이게 좀더 자연스러운 각도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발목이 보면은 돌아가는 축이 이렇게 중간에서 돌아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럴 때축 설정을 좀 바꿔야 되는데, 자, 이 축에 대한 설정을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처음 바이패드를 배우고 키를 잡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번거로워 하시고 헷갈려 하시는데, 자, 바이패드 기능 중에 우리가 기초 수업 때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 수업을 배웠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배웠고 그 이후로는 수업을 못 나갔었는데, 자, 그 하단에 보면은 셀렉트 피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렉트 피봇을 보시면, 자, 갑자기 이제 파란 점들이 보이죠? 자, 여기 파란 점들이 클릭을 할 때마다 클릭하는 곳이 빨갛게 이렇게 바뀝니다. 자, 빨갛게 바뀐다는 거는 축이 그쪽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자, 이렇게 바꿨는데 축은 여기 발목 쪽에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끝으로 이렇게 클릭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발끝으로 돌아요. 발 앞으로요. 자, 이렇게 발 앞에서 돌죠. 그리고 다시 한번 셀렉트 피봇 다시 눌러주고, 자, 이제는 저 뒤꿈치의 가운데를 눌러볼까요? 자, 그렇게 되면 뒤꿈치로 이렇게 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축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돌릴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도를 선택해서 살짝 약간 너무 많이 하면 발이 찌그러져 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좀 꺾이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살짝, 자, 얘는 지금 축이 여기 있죠. 프레임별로 축 설정을 따르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0프레임에서는 여기에 지금 축이 되어 있고요. 40프레임에는 가운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도 이렇게 키가 먹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다가 줬죠. 그래서 가운데에서 들어가서 살짝 이렇게 들어가게. 자,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보면, 자, 여기도 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축도 복사가 됐을 거예요. 가운데라면 아닐 겁니다. 가운데는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복사를 하고, 자, 이렇게 해준다면은, 자, 이렇게 축을 바꿔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축 설정을 할때 우리가 셀렉트 피봇이라는 곳에서 할 수도 있지만, 셀렉트 피봇 옆에 보면은 이렇게 다이얼로그라고 해서 이런 창이 나옵니다. 자, 좀 전에는 셀렉트 피봇에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발목의 위치를 보면 선택을 할수 있지만, 이 창은 뭐냐면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자, 여기 누르면 발목이죠. 여기가 뒤꿈치 중앙이고, 여기가 앞꿈치,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발끝이고요. 뒤꿈치 좌우가 되고요. 발 중간에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확인을 하시고, 그 포즈마다 필요한 이제 축이 다 이렇게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자, 슬라이딩 키를 눌러야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 놓으시고,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축 설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축을 바꿔가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축을 설정을 하시고 각도를 잡으면서 호주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새 면접을 보고 다니는 이제 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분들이 면접을 보고 와서 듣고 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포포를 볼 때, 포트폴리오에서, 모션에서
발끝을 많이 본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와요. 발끝까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발끝, 손끝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한 애니인지 아닌지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이 뽀뽀를 만들 때, 아마 아무래도 발끝까지, 손끝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모션 제작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꼼꼼하게 끝까지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축 설정까지 하면서 꼼꼼하게 잡아주신다면은 또 취업하는 데 뽀포레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축 설정하는 거를 이제 배우셨으니까 작업하셨을 때 이 셀렉트 피복과 옆에 있는 요 다이얼로그 창을 활용해서 더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